이제 다가가면서 가을 들면서 이제 선선하니 좋으시죠? 그래도 많이 좀 더위가 식혀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번 주일은 이제 광복주일입니다. 또 8.15 광복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또 원상태로 바로 서가는 그 시점에 있을 그 추억을 우리가 기리면서 우리도 우리 내 안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또한 광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의 광복일까요? 출애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사탄에 붙잡혀 있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그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나왔던 그 선지자들 또 신약에 있던 사도들 모두들 그 이끌은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구제해 주시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오늘도 이 더위가 다 가심으로써 이제는 이때라 하고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다가 또 한 군데 나가서 또 부르짖고 싶어가지고 이 서울 근교에 가장 가까운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를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나고 또 다른 분이 다른 목사님 강사로 인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더 은혜 받고 기도를 박차게 하고 외치고 와야지 하고 갔다가 정말 엉덩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인간적인 교제의 말이 오고 가서 아니 나는 지금 그러한 그 개그나 아니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그 인간적인 히스토리를 들으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고 그곳에 모두가 다 으하 웃어대면서 서로 쿵짝쿵짝 던지는 강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두 시간의 아까운 시간 엉덩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 인간사 사람들 얘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원도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벗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기도원이고 부르짖고 그러한 기도처를 찾고 가는데 이러한 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애타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나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다 하면은 나도 이러한 걸 보고 깨우쳐서 말씀을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던져야 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이 추스림이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왜 진리를 안 찾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분들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보냈다.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진리를 찾지를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는다 했으면 진리를 간구하고 진리를 그리워했다면은 그렇게 강단에서 진리 아닌 사람의 살이 사람 살아가는 그 모습 문제점 아니면 뭐 세상에서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그건 세상 세미나로 가셔야죠. 근데 그런 걸 던졌을 때 왜 좋아하고 같이 웃고 계십니까? 어? 그건 뭐예요? 같은 동조자들이에요. 동조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참된 부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인 교회이십니까?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각 개인들에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참 좋은 말씀들 참 많아요. 좋은 학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존 스토트 학자가 자신의 그 책을 발간할 때 그 설교 책의 이름은 존 스토트의 설교 이럽니다. 그 설교에 그 관련된 그 책에서 이러한 말을 인용을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아시죠? 그 설교자, 그 설교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교회가 타락했던 시기와 시대는 언제가 설교가 쇠퇴한 때인가? 이 말을 이용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거기서 말의 그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 여러분 되돌아서 나를 보세요. 내 삶의 수준이 예수를 만나고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 걸 보세요. 뭐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안 살고 이 수준입니까?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수준이 낮은 나의 그 영적인 모습, 이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 낮은 이유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설교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설교의 수준이 낮아지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흥황하고 일어나려면은 충실하고 능력 있는 성경적인 설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비결을 얘기해요. 설교의 비결은 어떤 기술을 온전히 익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확신에 온전히 지배되고 있는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즉 신학 얘기하죠. 우리가 신학, 아 그 복잡하고 골아퍼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우리 성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상적인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감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신학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알으셔야 됩니다. 신학이 방법론보다 중요합니다. 이 신학은 방법론보다 중요하고 또 결국 이 설교 기술, 설교를 아주 잘, 어우 저분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 어머 어머머 그래 맞아 박수를 막 쳐요.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한, 예수의 그 흔적에 대한, 예수 사역에 대한 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에 동조를 해서 그거를 알아서 꿰뚫어서 빼내줘서 그거를 좋아하십니까? 맞아 계속 그러고 가십니다. 자, 그거는 설교의 기술은 결국은 우리를 웅병가로 만들어 주어서 그 웅병가 속에 올싸올싸하고 민족운동 일으키듯이 그런 것뿐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 웅병가와 그 설교를, 웅변의 설교를 듣는, 동조하는 자들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설교자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또 신학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신학자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어쨌든 강사가 되고 싶든지 뭐 하고 싶은 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분들은 정말 설교자가 되고 싶다면 신학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됩니다. 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존 스튜어트 박사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경적인 설교가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참된 설교, 설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설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설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요성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목회직. 내가 목회직에 있는 그 확신. 목회직을 왜 해야 되는지. 과연 목숨 걸고 하는지. 이런 데 대한 확신이 서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이러한 네 가지가 섰을 때 설교에 대한 확신이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섰죠? 하나님, 성경, 교회, 목회직, 설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를 외면하고 즉 신학을 잃어버린 채 혼동 속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한 교회들 거반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 교회를 왜 외면할까요? 교리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교회예요. 외면의 교회고 그 안에 있는 내면적으로 들어와서는 벌써 외면하고 앉아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경외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그 경배하며 드리는 예배가 없어지고 내 안에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교회를 외면한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교리가 없으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신이 되는 생각 무엇인가? 교리에 대한 확신이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성경, 교회, 목회직, 설교를 확신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한 가지를 더 플러스 해야 되겠다. 바로 교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삶이 급급한데 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생활에 이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 살아가는 삶을 어떤 것이 기둥으로 잡아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리입니다. 바로 이 올바른 삶, 그 올바른 삶은 올바른 교리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한 귀로 듣고 흐르고 그거는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야라고 사는 삶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바닷가에 표류돼 있고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삶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별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은 올바른 삶에 대한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삶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또 듣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듣지 못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다른 교회 가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신앙생활을 30년 한 권사님들이 오셨대요. 이 목사님 교회에.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걸 묻더래요. 목사님, 저 사실은 30년 된 권사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권사님 아침마다 오셔서 교회는 그쪽 교회를 나가셔야 섬기고 나가셔야 되니까 아침마다 오셔서 교리 공부를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부터 그 권사님들이 자신감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은가? 어?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고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부분적으로도 와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라고 했는데 혹시 삼위일체나 주기도문이나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들이 그 시간에 딴짓을 했던지 아니면 귀 안 들려 그 은혜가 안 돼서 들어오지 않았든지 그러나 그래도 발걸음 다 인도하시사 그런 기본적인 교리 다 알게 해주시고 성경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발걸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곳곳마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지켜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뭐 내가 더 이상의 물질이 많아야 되고 교회가 돈이 많아서 돌아가줘야 되고 내 삶에 지금 궁급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삶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던져서 어떻게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인가. 이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몫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님들은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아. 아닙니다. 저주받아가 아니고 내가 요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교회에서 묵기가 좀 그래. 내가 지금 권사직에 장로직에 내가 어떠한 지금 그런 직분자인데 이런 교만에 쌓여있지 마시고 말씀의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배우고자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시던 교회에 묻지를 못하면 다른 목사님한테도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바른 진리 안에 계시는 종이다 하시면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삶에 대한 강조가 더 이상 안 되고 그 만약에 더 다뤄야 되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요. 이제는 많이 아프다. 그러면 약국이나 어디 병원에 가면 우리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이러듯이 처방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처방은 어떤 것인가 볼까요? 바로 사도들의 진리를 뿌린 바로 그러한 뿌리 내린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진리에 뿌리 내린 교회
그 교회를 나가셔야 되며 또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만들어낸 우상과 거짓 진리를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인간이 만드는 우상 속에 살아보세요. 계속 사람과의 관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동호회 모임, 여기는 그냥 사회적인 예술을 앞에 내세우고 위장된 영업 장소, 기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회사, 컴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만나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 받는 역사 앞에 오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교리를 아르시고 그것을 삶을 나의 표본을 삼아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교리는 도끼를 표현을 했어요. 무섭죠? 하나의 몽둥이, 하나의 매질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몽둥이와 매질할 수 있는 채찍이 필요한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질, 채찍을 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매질. 그래서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 이 사람이 이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칼뱅의 그 기독교 강요를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접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하듯이 우리가 신학과 교리가 정립이 되어야만이, 그곳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만이 신앙이 정리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과 함께 접하고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참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참 부흥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참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눈과 귀를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오직 신구약 66권 성경이 있죠. 바로 이 성경에 이 성실한 강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전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의 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듣는 자의 귀도 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 지난 시절에 교회 참된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지난 시절에 보면 교회 부흥이라서 막 역사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야. 신자들이 막 성령 세례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막 다가와서 나에게 뜨거움을 부어주시고 나 성령 세례 받았어. 방언이 막 랄랄랄루루루 쭈쭈빠빠 찌찌빠빠 막 일어났어. 막 이런 은사 체험 막 이런 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머머 그랬어? 그 교회 그런 게 뜨거워?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하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고 그냥 무엇이 뜨거운지 무엇이 반응인지 손떨림이 오고 그냥 뭔지 모르는 환상 속에 뭐가 나의 뇌를 치는 것 같고 이러한 체험적인 걸로만 이것이 부흥의 역사라고 많이 모여들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흥사들 또 뭐든지 그 오직 예수가 천국이요 불신은 지옥이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여기와 산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100억이 생기고 200억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다 잘 됐더라 자식이 잘 되고 다 건강하니 살더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건강하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삽니까? 망하지도 않습니까? 뭐 사업체가 뭐 다 승승장구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되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망하는 자도 있고 교통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뭐든 아니면 불이치하는 사고나 다 맞이하고 삽니다. 세상 사는 사람 살아가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 천국의 소득을 바라보면서 희망,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끌려가시고 거기에 맞춰 살으셔야 되고 그 명령에 순종, 복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만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몫을 다하고 나머지 그 몫의 음에 따라서 소득을 얻는 거예요. 소득을 얻는 것이 바로 천국 영생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도 영생해요.
똑같이 영생합니다.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때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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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이고 아주 슬피 열매 이를 갈기라.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면서 이런 얘기 잘하죠. 삶이 고통스럽고 아, 정말 이 세상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 너무도 배가 고파. 저 갖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안 들어와 내 손에. 막 이럴 때 이렇죠. 죄 짓기는 싫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조금만 죄 지었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떡하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데려가고 있죠.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다 하셔야만이 데려가세요. 다 안 했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꾀가 남아있어요. 이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는 싫고 감당하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고 그 고난, 그 박해, 핍박 아 정말 이 아픈 아주 아픈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좀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십니다. 사명이 다 끝나야만이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저 천국이 나중에 우리의 소득입니다. 그걸 소득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증 발행 받아야 천국 가죠. 그죠? 영수증도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뭘로 납부하실 겁니까? 어? 이러하듯이 우리가 고통받는 거는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거를 잘 캐치하는 자가 돼야 이 땅에 몫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신 목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흥 가운데 은사가 보여주고 잠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환자가 일어나 이런 거에 성령의 일반 사역적인 그 은사에 눈이 뒤집혀서 그것만 보고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이래 가끔씩 집회한다. 그럼 그 집회 속에 어떠한 은사가 있을까? 금가루가 떨어지고 어머 환자가 나고 다리가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곳에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좋잖아요. 가끔씩 쇼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쇼쇼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왜 그럴까요? 단순간적으로 일회적 단회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눈 속임 아니면 눈의 즐거움 이걸 즐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텐데 그냥 보여주는 사역, 은사 사역 이것이 즐기는 그런 성도들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그 오늘날의 은사 운동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은사 운동은 하나님이 현대 교회에 주신 그 부흥의 표가 아닙니다. 부흥의 표가 아니에요. 영적 어두움을 일으키죠. 이런 은사 운동은 영적인 혼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은사운동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야 뭐 이러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참 교회가 되며 참 교회들과 이 참 신자들 그 신자들에게는 마땅히 은사운동의 위험을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시고 그 운동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올바르게 임하며 그 나라의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뛰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외우기도 쉬워요. 24장 24절입니다. 이사 이사 아이고 외우기 좋죠. 이사 이사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고자 참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자 할 때 그 모습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난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 참된 믿음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적인 것과 함께 일어난 온전한 그 순종된 삶, 그 삶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은 멀리하고 보여주는 곳에 너무도 치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대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그 기독교 역사는 기적행함의 역사가 아니에요. 기적행함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 역사였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펴볼까요? 우리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또 그들이 말하는 그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말씀에 맞지 아니면 그들 속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없는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헛된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과 증거의 말씀, 이 율법, 이런 증거의 말씀을 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아니한 행동과 삶을 산다면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 은사를 사모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모하거나 구하거나 아주 중요하거나 이 중요하게 여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오직 성경 말씀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읽고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구할 때는 그냥 내 시대를 내가 복음으로 연구하나요? 아니에요. 주석도 있고 많은 책들과 많은 학자들이 아주 정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비교하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서 전파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이루어가며 입술에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데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이러한 책무를 다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측근자 권사님이세요. 오늘은 권사님들 간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권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분은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꼭 성경을 자기 옆구리에 꼭 끼고 계세요. 그리고 책상에 보면 성경 말씀 줄쳐놓고 줄쳐놓고. 그런데 말씀의 해석이 자기식대로 나한테 맞는 수준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생활이 자기식대로 하나님이 종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또 사모해요. 어떤 은사냐? 지금 80대셨어요. 80대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손이 자동으로 올라간대요.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지고 손이 이따만해진대요. 그러면 어떤 부흥 강사가 그랬대요. 손이 이만해질 때는 그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임하나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면 병마가 떠나가고 막 이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80 그땐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나는요 하나님 이렇게 어디 가서 모든 환자를 다 손만 대면 다 치유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하고 다니고 싶다고 성령님이 자기 손 이렇게 크게 가지고 다니면서 얹으면 성령이 일하실까요? 아 물론 치유될 수 있겠죠. 함께 기도하면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신비적인 것을 사모하며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내 눈이 눈을 뜨면 어떤 목사님 얼굴이 크게 보이더라. 이만큼 그분 눈에는 맨날 다 크게 보여요. 얼굴이 이만하고 가분수로 보인대요. 몸은 조그맣고 목사 얼굴이 이만해져가지고 그리고 막 뚫어지게 본다니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다고 응? 이런 환상 속에 접히게 되면 우리가 이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이 왜 그렇게 될까요?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은혜 나름입니다. 이런 곳에 신비적인 것에 은사주의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어떤 신비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해석된 그곳에서 연구하며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많은 흔들림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 부흥의 역사가 지금 대형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다 부서지면서 작은 교회, 지역교회 이런 지향적으로 이제 가는 시대인데요. 지역교회에 참 좋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요즘은 가난 성도들 그러잖아요. 가난 성도들이 청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요.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그곳에 기도의 모임과 말씀의 그 모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거기서 드리시고 그곳에 말씀으로 인하여 증거라고 왔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전부 다 같이 통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세요. 이런 영적인 승리 우리가 지쳐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또 전달하고 받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한 분 목사님은 가난한 청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자비량으로 다 하십니다. 벌어서 그냥 막. 그 다음에는 또 한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이제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목사 우리 이렇게 갓 개척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사 개혁 목사의 모임회가 있었어요. 아 엄청 참 은혜됐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서야만이 1대1에 한 성도라도 바로 케어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모임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직 깨어있는 목사님들 또 진짜 이 개혁이 뭐라 그럴까 개혁은 하나의 상술로 위조될 수가 있어요. 그걸 너무 장사석으로 삼아가지고 개혁신앙, 뭐 개혁신앙으로 가자, 개혁교회 뭐 이런다고요. 진짜 뭐 개혁합시다.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을 정도의 삶에 이런 순종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서 진짜 진리에 바로 서는 자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 어저께 처음으로 움직여가지고 갔다 왔어요. 앞으로 비전이 있고 아주 희망찹니다. 하나님의 일의 신부름자로서의 그곳에서 한 몫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분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앞에 서야 되는 자 바르게 축복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새롭게 만드십니다. 아멘. 부흥케 하십니다.
또 성장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 가운데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의 오늘의 말씀에 봐서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피세요. 5장 3절에서 12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또 그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설교하셨는데 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 자가 복되다 하신 거예요. 복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아주 겸손히 구하는 자 겸손히 간구하는 자 바로 그런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자요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찬양도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아주 좋아하는데 오늘 찬양을 못 찾았어요.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거짓 선지자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좁은 문을 찾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아주 어려워도 그 길을 갑니다. 왜? 우리의 소득은 천국이니까요.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 보세요. 은혜가 없는 자들. 바로 멸망의 길, 넓은 문 그곳에서 향하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나 그 선지자들의 말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없애고 부시고 안 되잖아요. 있어야만이 바로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의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확보한 그 의를 믿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바로 그 자들에게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바로 이것을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의보다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사람이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복음에 앞서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 참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 받아서 이 율법을 통하여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배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회개와 함께 참된 믿음으로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순종의 삶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말씀의 중요성, 정말로 이것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의 교리 앞에 서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장소든 다 갈 수 있죠. 또 자연을 바라보고 간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원도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자연 바라보고 갔을 때 사람들도 다 같이 행하는 그곳에 우리가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고 싶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꾹꾹 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그러한 기도처도 있어야 되고 예배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많은 말씀의 세미나 여러분 찾아다니세요. 발걸음 게을름 피지 마시고 부지런히 다녀야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깨우친 목사님들이 이젠 말씀에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시키며 우리가 배움의 태에 설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 목사, 작은 목사, 또 이런 불쌍한 목사들 서지 못하는 곳에 도움을 서로서로 주기 위해서 카테고리식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바르게 서신 그런 신학자분들, 또 교회 목회자분들 모시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때 바로 우리 교회 참된 부흥의 역사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발걸음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멍청하게 영적 분별력에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표정만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닌 진짜 말씀 성경에 의하여 일어나는 참된 교회 부흥의 앞장서는 그런 주님의 훌륭한 군사 아니면 든든한 군사 그런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